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여보세요? 아빠야. 네. 오늘도 안 들어와? 방은 아직 안 뺄 거야? 지윤아, 엄마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. 수능 성적 만족 못한다며?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지윤아, 아빠는 지윤이 자랑스러워. 남들은 한 번도 힘들어하는 도전을 두 번이나 했잖아. 근데 결과가 힘들 것 같아요. 엄마 아빠한테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. 죄송해요. 아빠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. 아빠는 즐거웠어.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딸 모습 보기 좋았고, 그런 딸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 자체가 벅차고 뿌듯했어. 우리 지윤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거 알아. 그런데 아빠는 괜찮아. 우리 지윤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아빠도 그걸 지켜봤고, 그동안 지윤이도 아빠도 엄마도 최선을 다했잖아. 지윤이는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이번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. 목표만 변하는 거야. 우린 그대로야. 똑같이 미래만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. 그냥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. 아빠한테 미안할 게 아니야. 지윤이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지윤이 너 자신한테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해서 더 발전적으로 살 건지 고민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야. 아빠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어. 아빠 명문대 다니는 지윤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. 아빠는 지윤이가 그냥 좋은 거야. 그냥 내 딸 지윤이가 자랑스러워. 네가 수능을 잘 봐서 명문대를 가서 취직을 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랑스럽고 예쁜 게 아니라 내 딸이라서 예쁘고 자랑스러운 거야. 네. 너는 지금 그대로도 멋있어. 수고했고 고생했어. 도전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았어. 내 딸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.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만 미안해하고 짐 싸서 내려와. 앞으로 계획을 아빠랑 알차게 짜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. 네. 날 추우니까 돌아다니지 말고,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. 네, 어디 안 나가요. 그래, 얼른 자. 아빠도 주무세요.